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은 북한이 비밀리에 계속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속임수를 쓴다면 미북 간 충돌이 벌어질 것이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김카니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와 탄도미사일 개발 보도 관련해 그런 사실은 놀라울 것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늘 그래왔고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의구심은 더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ir goal is to appear reasonable and accommodating in an effort to make the United States appear like the unreasonable one so that they can weaken international support for sanctions.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북한이 미국에 속임수를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의 속임수는 결국 미북 간 충돌로 번질 수 있다면서 의회는 최대 압박 캠페인을 더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North Koreans are double dealing here. That's going to lead to a conflict. I think the Congress is going to get more energized and maximum pressure campaign on steroids. 이어 최대 압박 캠페인의 효력이 없다면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대북 군사 옵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리 부커 민주당 상원 의원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 situation is actually getting worse. So we have a real problem. And the threat is growing. It's not diminishing.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한국과 러시아 정상이 만나 대북 제재 완화를 논의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은 필수라면서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압박 캠페인은 지속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싱가포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14일 인도, 베트남 정상들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진행 중인 압박 캠페인에 인도가 강력히 지지해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응우엔 수원푹 베트남 총리에게는 대북 제재에 대한 베트남의 지지에 감사를 전했으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나서도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가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14일 발표된 이 보고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 지방의 일자리로 가고 있고 북중 국경지대 경제활동과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양국 간 비행기 운항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북한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원유를 계속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압박 캠페인이 커질수록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만이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사이버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사이버 전쟁 관련 세미나에서 북한의 소니 픽처스 해킹이나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을 뛰어넘는 미국 정부 해킹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이 지속된다면 북한은 사이버 공격을 더 강화할 수 있으며 공격 대상은 정교화된 역량으로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I'd look at this as North Korea really mapping the cyber battle space. A matter of time before we see North Korea trying to conduct influence operations beyond South Korea. 국제 금융망을 해킹해 거액을 탈취해 온 북한 해커 조직을 집중 추적한 미국의 보안 업체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비핵화에만 중점을 두면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자칫 소홀히 다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ain problem with Iran and North Korea are nuclear programs. Unless you make it your top priority, you really have little chance of deterrence. 전 국무부 당국자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진행 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fact today is thousands and thousands of companies are paying the ransom, so it continues to be quite lucrative. 사이버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은 아직 중국과 러시아에 뒤지지만 조만간 국가의 중요 기밀 정보까지 빼낼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 농민들은 농기계가 부족해 대부분 직접 쟁기질을 하며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업용수는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베르나르트 젤리거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장은 13일 서울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올 한 해 북한 농촌 지역에서 찍은 사진들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여전히 가족 중심 농업을 하고 있으며 농업용수는 도시에서 흘려보낸 산업폐수 때문에 오염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